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종로학원 졸업생 임동민입니다. 저는 오늘 종로학원의 장학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종로학원의 상담 실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로학원의 장학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올해 재수 정규반 장학 혜택은 지난해 6월, 9월 평가원 성적과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국수영탑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 9인 경우 30%부터 등급합 7, 50%, 등급합 4, 100%까지 총 6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영어 탐구처럼 탐구 두 과목을 선택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탐구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적용하고 학생이 가장 유리한 과목 한 과목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가 재학하던 시절에는 100% 장학금을 받으려면 수능 성적만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평가원 모의고사 또한 제출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는 수능 성적만 적용을 했지만 올해는 6월, 9월 평가원 성적 등급합 4가 되면 100% 장학 혜택이 가능합니다. 성적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1학년도 6월, 9월 수능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오직 원본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원의 장학 제도가 굉장히 범위가 확대되었고 더 세분화되었는데요. 이는 제가 봤을 때 학생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학원 측의 조치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종로학원의 바뀐 장학 시스템에 대해서 상담 실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